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요. 자, 그 이야기 지금 이분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함께 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소설가 이회수 씨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이 강원도 화천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오시기가 쉬운 걸음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네,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거예요? 어려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왜곡된 언론 또는 검찰의 행보에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국민들의 자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네. 동참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기 전에 이제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보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던 겁니까? 네, 뭐 검찰이 개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특히 언론의 행보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자면은 또는 왜곡이나 조작 그리고 사실은 정론 집필을 떠나서 심지어는 육하 원칙마저도 무시해서 기사를 쓰는 네. 이런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뭐 가짜 뉴스가 예, 예. 행하고 어쨌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그런 의도가 네.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서초동 어떤 촛불 집회에서 보면 검찰 개혁과 동시에 이제 언론 개혁을 이제 같이 외쳤던 것으로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이 결국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선생님? 큰 에너지가 되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 요청, 특히 이제 그 국민을 위한 검찰이나 국민을 위한 언론이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권력이나 조직에 우선하는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검찰이나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검찰 수사의 어떤 정당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고 있는 검찰 아니냐. 근데 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공정하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마약이나 또는 음주 운전보단 표창장 하는 자녀가 더 염려스러운 예. 형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예예예. 예, 예.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현실 아니겠습니까? 과잉이다 한마디로. 네네. 공정하지도 못하고요. 예. 그러면 그 과잉의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선생님은? 역시 권력이나 금력이 있는 거죠. 국민보다는 그것이 우선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언론은 또 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보도를 내놓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팩트에 입각해야죠. 예. 육하 원칙까지를 무시하고 가장 기본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 정의는 뒷전이고 그다음에 진실도 뒷전이고 네. 결국은 어떤 그 정치라든가 예. 또 특정 조직이라든가 예. 이런 것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나 모두 정치 게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그 서초동 촛불 집회를 마뜩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을 하고 있냐면 검찰 개혁 외치는 거 좋은데 왜 조국 수호까지 외치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두 달 넘도록 탈탈 가족까지 털었는데도 네. 특별한 결함이 발견됐습니까?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결론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광화문 집회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저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신, 그러나 그것이 좀 과잉된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너무나 지금 언론의 그 주장이라든가 선동을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예, 예, 예. 물론 그분들도 순수한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진실을 보시는 어떤 능력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광화문에 나왔던 분들 중에는 어떤 그 위법성 여부,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의 어떤 위법성 여부는 둘째 치울 땐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런... 의혹뿐이지 않습니까? 의혹뿐이지 무슨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온 가족끼리, 가족들까지를 다 수사했는데도 네네. 역시 나오 특별하게 예. 이렇다는 게 나온 것이 없고 예. 거기다가 또 불공정성, 네? 뭐 마약이나 음주운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보였고 예. 오히려 포착장 받은 그 자녀한테는 그토록 엄격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 정작 수사력이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에는 제대로 쳐다보지를 않으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잉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네, 지금 초유의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청문회 중에 그것도.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남의 네.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검찰이고 자기 편을 네.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검찰이라는 좌파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양심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는 분 같습니다. 이분은. 홍준표 전 대표가요? 어떤 네, 점이세요? 자신의 모습도 좀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솔직히 뭐 이분 뭐 별하별 사실은 구설에 많이 올라 있고 또 실제 지금까지 부정과 부패의 그 본산이었던 네. 어떤 정당에서 책임자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셨고 연단에도 쓰셨는데 거기서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만 어떤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고 있는데 이 촛불이 어디를 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역시 그 국민의 행복 지수 쪽으로 네. 그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히 이 서초동의 촛불을 봤을 때 네. 그야말로 희망과 결의가 넘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망과 결의. 네. 예. 이 촛불이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개선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화되거나 네. 네. 꺼지지 않는.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과는 별개로 촛불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역시 정의에 대한 갈망, 예.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갈망은 여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세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네. 이제는 많이 깨어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예. 혹세무민하는 언론이나 또는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네, 맹혹하게 그야말로 네. 정확한 분석력을 갖추고 예.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지금 그 광장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지금 양분되어 있고 국민들이 거의 어떤 그 이 국론도 양분되어 있고 광장에서도 거의 어떤 그 진영 대결 양상으로 새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나라 그 어떤 시대이건 네. 역시 그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기필코 정의와 양심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예. 어떤 국가든 국민의 뜻을 수용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검찰 개혁 과제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일단 공정성이죠. 공정성.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검찰이었었는데 지금까지 네.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실까 이제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시면. 사실은 너무 그분은 그 조직을 위한 그런 그 자신의 그 소신을 네.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아는 것은 좀 국민을 위한 그런 그 검찰의 수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설가 이회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